네, 안녕하십니까. 꼬이다 강명수 기자입니다. 이제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 9월 23일이죠. 오늘 새벽에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해외파 선수들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슈퍼 코리안 데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제 프랑스, 그리고 영국, 스페인까지 이제 유럽에서 열렸던 오늘 한국인 선수들의 대활약상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황의조 선수, 이제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올림픽도 다녀오고, 그리고 뭐 이적설도 있었고, 뭐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좀 많이 힘들어 보였던, 지쳐 보였던 황의조 선수였는데, 그래서 시즌 초반에 좀 기대했던 득점포가 나오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역시 황의조 선수는 K리그에서도 그렇고, J리그에서도 그렇고,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도 황의조 선수의 그런 몰아치기 능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몽펠리에를 상대로 전반 18분에, 와, 저 거리에서 어떻게 때리지 싶었는데, 살짝 공을 쳐놓고 디딤발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정말 순전히 발목 힘, 그리고 허벅지 힘만으로도 이제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게 그대로 골문 구석 갈라버렸습니다. 정말 라운드 베스트 골에 선정되어도 무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황의조 선수는 시즌 3골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좀 가장 의미부여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제 황의조 선수가 이번 골로 프랑스 리그 통산 21골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제 25골로 옛날에 AS 모나코에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아시아 선수 리그왕 최다골 기록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격차가 4골 차가 됐어요. 그 말인즉, 이번 시즌 안으로 뭐 황의조 선수가 계속 보르도에서 뛴다면,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또 몰아치기 하면서 이좀 기록을 깨게 될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이번 골로 좀알수 있었던 게 황의조 선수는 중거리 슈팅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 리그 처음 넘어갔을 때 낭트였었나요? 그때 데뷔골도 정말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역시 황의조 선수가 발목 힘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프랑스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그런 실력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또뭐 시즌 초반에 약간의 잔부상도 있긴 했지만, 이제 아프지 말고 또 프랑스에서 좋은 활약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살펴보면은 영국이에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코리안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카라바오컵 3라운드였는데, 영국 무대에서 뭐 프리미어리그, 뭐 FA컵, 뭐 카라바오컵 다 합쳐가지고 한국인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 성사된 거는 2018년 3월 17일 이제 스완지 시티에서 뛰었던 기성용 선수와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맞붙었던 그때 이후 약 3년 반, 3년 6개월 만이다라고 해요. 이제 예전에 뭐 기성용 선수가 뉴캐슬에 있었을 때도 토트넘과 경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리안 더비, 진정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된 건 거의 3년 6개월 만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은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 울버햄튼이 다시 2대2로 따라 붙었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팀의 동점골, 두 번째 골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 수비를 이제 들이받으면서 이제 볼을 뺏어와서 그게 이제 기점이 되기도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예전에 잘츠부르크 있을 때부터 그렇게 좀 수비를 압박해가지고 볼을 탈취하는 능력이 정말 정말 좋았거든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가 이제 데뷔전에서 데뷔골도 넣었듯이 지금 상당히 울버햄튼이랑 좀 궁합이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새로 이적한 팀에서 첫 골이 빨리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즌의 활약이 또 갈린다고도 해요. 그런데 데뷔골이 상당히 빨리 나왔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좀 심적인 부담을 덜었을 것 같고, 이제 울버햄튼에서 맞는 옷 입고 또 이제 멋진 활약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대2로 경기가 90분 풀타임이 지나고 이제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에 돌입을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첫 번째 킥으로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킥커 상당히 좀 부담이 됐을 법하지만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고, 이제 그 대신에 울버햄튼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킥커가 다 나란히 실축하면서 토트넘한테 패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황희찬 선수 페널티킥 침착하게 넘는 모습 보기 좋았던 것 같고, 아마 손흥민 선수는 다섯 번째 킥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토트넘이 네 번째 킥커까지만 찼는데
여기에 네 번째 키커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없었거든요. 아마 다섯 번째 키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추측이고, 경기 끝나고 뭐 승패와 관계없이 황희찬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뭐 유니폼도 교환하고 뭐 많은 뭐 덕담, 뭐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두 선수 모두 영국 무대에서 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또 좋은 모습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다음 맞대결은 내년 2월에 이제 토트넘 안방에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어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로 이적한 다음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였고, 근데 확실히 레알이 잘하긴 잘했습니다. 이제 마요르카를 상대로 정말 맹폭격하면서 6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도 이강인 선수의 이한 골이 상당히 큰 희망을 준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가 실점하고 바로 킥오프하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동료 선수와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레알 수비를 순식간에 허물었고, 그리고 한 수비수 3, 4명 정도를 달고 뛰면서 빈틈이 보이니까 바로 왼발로 때렸습니다. 이제 쿠르투아 골키퍼가 뭐 라리가 최고의 골키퍼로 손꼽히는데, 이제 쿠르투아 선수가 뭐 다이빙을 해봤지만 막을 수 없는 코스로 흘러갔고요. 이강인 선수 이번에 뛰는 걸 보니까 상체로 움직이는 그런 드리블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 수비를 속이고 이제 페인트 동작으로 다음 이제 패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좀 나름 성숙된 기술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득점하면서 충분히 자신감 쌓았으니까 또 마요르카에서 이제 많은 시간 뛰면서 또 다시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경기 끝나고 이제 아무래도 마요르카에서 가장 좀 빛났던, 눈에 띄었던 선수는 바로 이강인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방송 인터뷰 이강인 선수가 나왔어요. 마요르카 팀 대표로. 이강인 선수가 뭐 레알은 매우 어려운 상대이고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이고, 이들을 상대로 작은 실수라도 허용하면 안 되고 뭐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비록 득점하긴 했지만 승리하지 못해서 슬프다. 다음 경기는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강인 선수 말대로 이강인 선수가 또 좋은 활약 펼쳐가지고 마요르카가 지금 하위권에 있지만 또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축구 팬분들도 이제 새벽에 밤잠을 설치면서 경기를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와 결과만 보셨을 분들도 있는데, 정말 저는 오늘 이 활약을 보면서 상당히 출근길이 즐겁더라고요. 이제 출근하는 동안 뭐 영상 하이라이트 보고, 그리고 뭐 해외 반응 보고 이렇게 하느라 출근길 뭐한 시간이 정말 녹아버렸는데, 이 해외파 선수들이 또 이제 뭐 한국 축구 팬들을 위해서 또 멋진 활약 보이면서 이제 축구 팬들이 기쁘게 할수 있는 또 그런 멋진 모습 앞으로도 계속 뭐 다치지 않고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